안녕하세요. 화면과 같은 문제 3번 광고 디자인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만들어서 심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상단에 콘 모양 부분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6, 하이트는 35mm를 입력해서 색상을 지정하고요. 자, 정확하게 가로로 이동해서 복제하기 위해서 무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호리젠탈에는 6. 버티컬은 0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요. 컨트롤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명 컬러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위쪽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의 고정점들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요. 에버리지를 클릭해서 보스를 지정하여 한 지점에 정렬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선택해서 모양을 왜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PC를 적용합니다. 버티컬을 체크하고요. 마이너스 50%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모양을 왜곡합니다. 자, 그리고 Envelope Distort에 Expand로 확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좌우 반전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고 버티컬을 지정한 다음에 OK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중앙의 컬러는 제시된 색상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엘립스 툴로 정원을 여러 개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동일한 색상의 정원일 때는요,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하여 배치하고요.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Alt와 Alt를 누르고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색상이 다른 원의 색깔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상단의 형태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사각형을 그림처럼 겹쳐서 배치하여 그립니다. 중앙에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인의 가로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30%를 지정해서 축소해줍니다. 그런 다음 세 개의 오브젝트를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3mm를 입력하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모양을 확장해 줍니다. 자, 그리고 미리 설정한 컬러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크로스되는 마름모 형태의 선을 적용할 텐데요.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충분히 너비가 길도록 그려주시고요. 알트와 쉬프트를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요. 컨트롤 D를 8번 눌러 반복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로 회전하여
복사합니다. 수평선과 같이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도 회전해서 그림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컨트롤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콤 모양 하단의 오브젝트에 Shif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수평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ivide를 클릭하고 언그룹을 지정해서 위아래 오브젝트가 따로 선택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제하시고요. 그룹으로 지정된 선들을 배치해 줍니다. 자, 그리고 Ctrl F를 눌러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지정된 선과 함께 선택해서 Make Clipping Mask로 마스크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선 그룹을 선택한 후에 테두리의 색상을 흰색 1PT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늬가 너무 넓거나 좁을 때는요. Scal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가 체크 해제된 상태로 크기를 더 줄여서 배치를 하시거나 더 키워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매 형태를 배치를 맞춰주시고요. 이제 막대과자 형태를 만들 텐데요. 제시된 색상으로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면을 분할해 줄 텐데요. 나이프 툴을 활용해서 선택된 둥근 사각형을 4번 드래그해서 면을 분할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자, 이렇게 분할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제시된 컬러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배치한 후에 랜디로 보내기로 정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아래쪽을 클릭해서 축을 지정하시고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복사한 후에 그림처럼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에 New 심볼을 클릭해서 그래픽으로 타입을 지정하고요. 여기에 제시된 심볼의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생성된 심볼 오브젝트는 도큐멘트에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해서 만들어줍니다. 메쉬 툴을 선택하고요. 왼쪽 상단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 정도에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이곳에 제시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 하단에 물결 모양으로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이펙트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의 너비보다 훨씬 넓은 수평선을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선의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고 굵기는 1pt를 지정합니다. 이펙트의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지그재그를 클릭해서 사이즈는 3을 미리 보기 체크하겠습니다. 앱솔루트에 지정하시고요. 세그먼트 개수는 12를 지정하고 포인트는 스무스를 지정해서 부드러운 물결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의 굵기를 OPT로 적용을 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사이에 점증적인 변화를 만들어줄 때는요, 블렌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하시고요, 중간 단계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옵션에서 스텝으로 설정을 바꾼 후에 중간 단계를 다섯 단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렌드를 확장합니다. 익스팬드를 클릭하고요. 자, 선의 속성을 다시 면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펜 툴을 사용해서 그림과 같은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언덕 모양을 그리고요. 도큐멘트보다 충분히 밖으로 나가서 완성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할 것이므로 충분히 넉넉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리니어, 앵글은 마이너스 45도를 지정하고요. 왼쪽 컬러스탑의 색상을 지정한 후에 그림처럼 로케이션을 중간 정도로 배치해 주시고 오른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CMYK 색상을 각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그림과 같은 배 모양을 그릴 겁니다. 펜 툴로 하단에 닫힌 패스를 그리고요. 상단에도 그림과 같이 닫힌 패스를 그려 배치합니다. 돈 모양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카피하여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로 뒤집어서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얼라인을 사용해서 정렬을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투명으로 없음 지정하신 후에 오른쪽에 물결무늬 오브젝트 위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위치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모양을 셀렉션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로 대칭적으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클릭하고요. 축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뒤집듯이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Shift를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 오브젝트 색깔과 하단 오브젝트 색깔을 지정된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할 텐데요.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도큐멘트가 완전히 도큐멘트에서 벗어나도록 선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선 두께는 1pt고요. 위쪽에 있는 거는 흰색, 아래쪽에 있는 선의 색상은 M80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 단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블렌드 옵션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띄웁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 블렌드는 2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블렌드의 전체적인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8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해제합니다. 추가 브러쉬를 부르기 전에는 반드시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브러쉬 패널 하단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브러쉬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케터입니다. 자, 이곳에서 컴팩트를 클릭해서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엘립스 툴로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두께를 달리 지정하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케터의 브러쉬들은 선의 색깔은 아무 색이나 지정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참조해서 원의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상단은 1pt, 하단은 0.75pt로 굵기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 안에 있는 파도 문양을 만들 텐데요. 그림과 같은 형태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엘립스를 사용해서 83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하시고요. 그림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자, 그라디언트는요, 레드, 옐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왼쪽 컬러 스톱은 더블 클릭해서 C10을, 오른쪽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위치를 화면과 같이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파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정원을 그립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툴을 사용해서 정원과 겹치도록 닫힌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패스 중간에 핸들을 조정하실 때는 Alt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핸들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준 후에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여기에 불투명도를 8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형태들도 펜툴로 그림과 같이 그리시고요. 색상을 지정하고 그 위에 정원도 두개 배치하셔서 그림처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에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심볼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합니다. 심볼 패널에서 등록한 심볼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선 6개 심볼이 사용됐습니다. 심볼 세트 안에 6개가 표현되도록 6번 클릭해서 배치를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심볼에 관련된 도구들을 사용해서 위치 크기 회전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사이즈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크기를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축소해서 배치하시고요. 스피너 사용하셔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색조를 조정하겠습니다. 명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자, 이곳에다가 클릭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조는 출력 형태와 유사한 색조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면색이 지정되어 있을 때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변형을 하겠습니다. 원 안에 입력할 글자는 블루 빛입니다. 제시된 문자 속성대로 지정하시고요. 배치를 해줍니다. 자, Summon I도 Summon I, Holiday Party도 입력하여 배치를 하고요. 각각의 문자를 왜곡하겠습니다.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아치를 클릭하고요. Hand는 마이너스 20. Horizontal Distortion을 적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을 적용해서 OK를 해주시고요. 자, Holiday Party도 Envelope Distort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치에 마이너스 20이고, Distortion은 50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하시고요. 모서리를 회전해서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Summer Night 글자에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대로 저장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할 텐데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클릭해서 10297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Ctrl A로 모두 선택한 후에 Make Clipping Mask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고 Save As로 다시 한번 저장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